대상포진은 신경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머리와 얼굴의 통증을 느끼는 뇌신경인 3차 신경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얼굴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난다면 안면 신경마비는 물론 심하면 시력과 청력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유증까지 겪어보니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데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안면마비 또 올까 봐 혹시 여행 가거나 그러면 상비약으로 제가 이거를 미리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일단 약부터 찾게 되었답니다. 요거 처방전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약을 먹었다라는 거를.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대상포진. 활성산소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죠. 대상포진은 면역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재발이 드물지만 면역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재발할 수도 있는데요. 재발 시에는 50%의 확률로 이전에 발병했던 부위와 동일한 위치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구조의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의 산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력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임무가 끝나면 독소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들은 서로 항산화 능력을 주고받으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능력이 강하고 비타민 C, E 등의 항산화를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를 들어 전자가 부족한 아이오딘과 만나면 자신이 가진 전자를 내주면서 상대의 성질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활성산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항산화 과정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바른 쪽에서는 산화 반응인 갈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지만 30대부터 10년마다 15%씩 감소해서 80대 이후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각자 건강의 문제를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왔어요? 아, 저는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어서 부전했습니다. 그렇게 살도 찌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좀 빠진 거고요. 젊어 보이는데 대사증후군으로 고민이 많은 미옥씨까지 세 사람에게 체크리스트를 보냈습니다. 5점 이상이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있다. 5. 가끔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5. 연기증을 느낀다. 5.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5.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건 진짜예요. 관절에 통증이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어머나, 다 10개가 다 오네. 다 체크되셨어요? 네. 관절염과 대상포진을 겪은 경자 씨는 만점. 모두 글루타치온 부족이 의심되는데요.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활성산소는 세포 내의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면서 지질을 산화시킴으로써 결국엔 세포에 큰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뇌신경세포에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지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의 지질을 산화시켜서 인지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